하늘만이 무섭다입니다. 주당 집에 다니다 보면은 주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너는 천신줄이다. 이 도대체 천신이라는 게 뭐냐. 각 나라별로 민족별로 서로 종교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 다른 종교나 생각들 관념 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천신을 이해했느냐. 무당이라는 우리 같은 무당들은 그냥 하늘, 이 하늘이라고 생각을 했지 여기다가 신이라는 개념을 막 붙여댄 건 아니에요. 우리 무속인들이 생각하는 관념 속에 다분히 다른 종교의 영향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중국에서 발달한 도교라는 종교인데 이 도교에서 말하는 천신이라는 종류, 천신이라는 개념. 그때 도교에서 말하는 천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요. 천제라고도 표현을 하고 천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제 태백산의 천제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이 천제라고 쓰지 않고 이때는 우리가 말하는 천제단이라고 써요. 이때 천제단이라고 할 때는 제사제자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단이라는 거예요. 단.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단이라는 거지 천 하늘의 제왕을 모신 단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제단이라고 볼 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단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냥 단순하게 하늘이라고 생각하지 여기에다가 하늘님이라는 용어를 붙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하늘 천이란 말이야. 이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하늘 말한 거지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천제다, 천왕이다, 천종이다, 뭐 구천왕은 내성 뭐 천종이다, 이렇게 태상이다, 상제다, 옥황상제다, 현천상제다, 옥황대제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인격화했다, 인격화. 사람처럼 인식을 하게 인격화했다는 거야. 이 하늘이라는 존재에다가 사람 같은 느낌을 만들어 붙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 같은 느낌을 만들어 놓은 이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거야. 상상력. 사람이 생각에 따라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이 도교 말고 저 인도의 힌두교 말고 대부분의 민족들은 우리 민족도 이 삼국유사의 기록에 보면은 환인할아버지 있잖아. 환인할아버지는 다른 말로 하느님이야. 하느님. 이 환인이란 말을 발음을 자주 하면 하느님이 된단 말이에요. 그때 이거를 이제 불교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일연이라는 스님이 석재환인다라래요. 석재환인다라. 그때 석재환인다라 인다라는 말은 인도 산스크리트의 인드라란 말이에요. 인드라. 범천이라고 해요. 범천. 그 다음에 이 석재라는 것 다시 천재, 상재, 옥황상재, 현천상재, 옥황대재에서 재가 들어가니까 석재가 재석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재석님은 이 하늘이라는 존재를 불교식으로 해석한 것 뿐이야. 그리고 불교식으로 해석한 재석님이 결국은 불교라는 이론상에서는 도리천왕이래. 도리천왕. 그걸 재석이라고 쓰는데 이 재석님은 불교에서는 형태, 모습,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환인 할아버지는 이 지구상에 우리 민족은 이 지구상에 환인 할아버지 그림을 만들어 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느님의 형상이 없단 말이에요. 형상이 없어요. 그 다음에 환웅 할아버지는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 환인 할아버지 아드님이 내려오셔서 옥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 할아버지를 낳았잖아. 그러니까 단군 할아버지는 완전한 인간이고 이 환웅 할아버지는 신이란 말이에요. 신. 저 하늘의 신. 내 하늘의 신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내려올 때는 모습을 갖추고 내려왔어. 사람 같은 모습을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인신이라고 해요. 인신. 그 다음에 이렇게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이게 똑같은 구조가 기독교나 이슬람교, 우리가 말하는 회교도 이슬람교, 지금 중동지방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에서 믿는 이런 이스라엘이나 똑같이 하느님을 믿어요. 하느님을 믿는데 이
이 하느님을 이 이스라엘식으로 하면은 야훼예요, 야훼. 그 다음에 그냥 서양 보통식으로 하면 까시야, 깟. 그리고 이 야훼를 다른 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면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고도 하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양반, 여기까지는 이 기독교나 알라 여기서도 형상이 없어요, 형상. 형상이 없어. 그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림. 그림이나 모습이 없어요. 다만, 이 인간인 성모 마리아랑 어쨌든 하느님이 빛으로 잉태를 해서, 빛으로 잉태를 해서 예수님을 낳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은 형태가 있었잖아요, 형태가.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이 하느님이란 존재는 인간으로서 신이라는 존재를 이렇다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건 그때부터는 그게 신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도교식으로 말하는 이 옥황상제, 현천상제, 태천상제, 구천상제, 태상,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아요. 천존이다, 천존대왕이다, 이렇게 어떤 이름을 붙여도 좋은데,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란 말, 만들어낸 이름. 그 만들어낸 사람을 이름하여 도사들이라고 그래요, 도사들. 근데 인간이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 놨으면은, 만약에 진짜로 저 하늘에 하느님이, 저 천조님이, 상제님이 계신다면, 그 양반은 어쨌든 한 분일 거 아니에요. 그 양반이 이 지구상에 아시아 대륙에 있어도, 이 지구상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있어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어도, 호주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이 하느님은 똑같은 하느님일 거냐. 그런데 이 미국에서 믿는 하느님, 호주에서 믿는 하느님, 아프리카에 믿는 하느님, 한국에서, 일본에서, 중국에서, 인도에서 믿는 하느님이, 유럽에서 믿는 하느님이 다 다른 것은 각각의 민족별로 인간의 상상력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하느님이 만약에 있다면 생긴 모습이 하나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하늘인데,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을 보고 느껴도 다 똑같은 모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물상에서 그림을 그려놔도, 탱화를 그려놔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옥황상제나, 뭐, 천존대왕이나, 중국 애들이 말하는 현청상제나 옥황대제를 이렇게 석고덩어리로 만들었든, 나무로 만들었든, 그림으로 만들었든, 그 모습이 사진으로 찍어놓은 것처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미국에서 보는 옥황상제, 중국에서 보는 옥황상제, 저 개똥이 보는 옥황상제, 소똥이 보는 옥황상제, 김보살이 보는 옥황상제, 이보살이 보는 옥황상제의 모습이 다 다른 것은, 각자 그 옥황상제를 느낄 때 우리 무당처럼, 이 신을 느낄 때 내 조상님이, 우리 무당이 느끼는 것처럼 내 조상님이 여기에 겹쳐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옥황상제는 A라는 무당, B라는 무당, C라는 무당, D라는 무당, 김보살, 이보살, 박보살, 오보살, 어떤 무당이 느껴도 이때 느끼는 옥황상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조상님이 투영된 모습으로 보인다. 투영된 모습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는 존재는, 하늘, 하느님, 옥황상제, 어떤 이름을 붙여도 미국식으로, 이스라엘식으로, 유럽식으로 어떻게 붙여서 까시라고 붙이든, 야훼라고 붙이든, 알라로 붙이든, 어떤 이름을 붙여도 그건 자기네들 민족, 자기네들 생각에 투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왜 유독 이 땅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들이 중국에서 도교식으로 만들어낸 옥황상제에 목을 매느냐 이거야. 옥황상제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아니에요. 중국 애들이 생각하는 하느님이란 말이야. 구천왕원 내성보천제는 우리의 천조님이 아니야. 중국 애들의 천조님이지. 우리의 천조님은 그냥 하늘이야, 하늘. 저 높고 높은 하늘, 저 드넓은 하늘. 거기에 그 하늘이 집약돼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것을 우리가 천지신명 일월성신이라 그래. 천지신명 일월성신이라, 일월성신. 그래서 천지신명 일월성신을 우리가 해, 달, 별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로 옥황상제가 있고 현천상제가 있고 구천왕원 대성 뭐 천조님이 있다면,
A라는 무당이 김보살이, 이보살이, 박보살이 여러분의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이 보는 그 옥황상제의 모습이 생김새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면류관을 쓴 모습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갓을 쓴 모습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황금옷을 입었는데 같은 황금옷을 입어도 디자인이 다 틀리고 모양이 다 틀린단 말이야. 물론 공통분모는 있어요. 공통분모는. 어느 정형화된 모습은 있어. 그 정형화된 막연한 모습 말고 최소한 얼굴 생김새가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림 그려는 사람마다 틀리고 이 등불 석고상을 만들어놓은 사람마다 다 틀린 모습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사람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옥황상제가 다르고 옆집에 느끼는 사람이 다르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각각 느끼는 옥황상제의 모습이 다르다면 그것은 결국은 내주상님이 그 옥황상제라는 모습을 대신해서 대리해서 합의 받아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무당들은 이렇게 신을 느낄 때 이 조상님이 같이 느껴지는 거다. 조상님이 먼저 느껴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신줄을 말하고 도줄을 말하고 하늘에 천신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는 무조건 그 사람들이 생각이 틀렸다.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나는 그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옥황상제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렇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 투영된 거다. 나는 이렇게 본다. 이거 나는.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너는 천신줄이다. 천신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은 내가 스스로 그 천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느끼느냐. 이걸 먼저 생각해 보시란 거예요. 천신이라는 존재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습으로 올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의 조상님이 거기 같이 오시는 거다. 같이 오시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느껴지는 거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인할아버지, 저 하늘의 하느님은 지금 이 땅에서도 환인할아버지에 대한 그림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모든 서점을 다 뒤지고 모든 집안을 다 뒤져봐도 이 하느님은 모습이 없어. 첫째로 그림이 없어요. 형상이 없어. 단군 할아버지는 형상도 많고 그림도 많고 많아. 왜? 과거에서부터 단군 할아버지는 모습을 보신 분이 쭉 내려와서 우리가 지금 된 거니까. 더군다나 환웅 할아버지도 환웅 할아버지 그림이 존재해요. 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니까. 근데 하느님은 그림이 없어요. 기독교에서조차도 하느님은 모습이 없어. 모습이 없고 최고로 높이 봐줘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애굽에를 건너서 피난을 가려고 할 때에도 저 하늘에서 모세야라고 부르는 소리만 들리지 그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기독교의 성경에서도 하느님은 그림을 그려놓지 않아. 하느님은 형상을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교를 믿는 회교도 우리가 말하는 모스크라고 하죠.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이슬람 교회당을 가봐도 거기는 십자가조차도 없어요. 그냥 이 교회당이라는 거, 예배당이라는 것이 모여서 기도를 드리는 장소야. 거기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네. 신은 하늘에 있는 거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그래 그것이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떤 형태로 자라는 원불교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원불교라는 데 가보면은 단 한 분의 부처님의 그림 형상을 모셔놓지 않아요. 그냥 벽에다가 동그랗게 원 하나 그려. 그 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주고 지구고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야. 그 원불교에서도 부처님의 형상을 모시지 않아요. 어떤 신의 형상을 모셔놓지 않아요. 신이라는 존재는 특히 저 천신이라는 존재는 인간의 주둥아리로 여러분의 머릿속 상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은 다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는 그 하느님이나 그 옥황상제나 천주인이나 그 양반들이 진짜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형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걔 간혹 어떤 분들이 기도 중에 내가 꿈속에서 뭐 우연히 어떤 상황에서 면류관을 쓰고 노란 옷을 입고 오시는 분을 보기도 해요. 가끔 느끼기도 해. 그렇지만 그렇게 보고 느낄 때 노란 옷을 입었든 면류관을 썼든 무슨 관을 썼든 이런 분들은 모습이 보인다는 건 벌써 내 조상님의 합의를 받은 것이다. 내 조상님이 이 옥황상제나 천조님을 대리해서 오시는 거다. 대리해서. 그래서 이 옥황상제나 천조님을 믿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내 조상님을 찾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 강의는 다른 강의보다 최소한 5번 이상은 한번 돌려서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맞이 소대합니다.